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은 KBS가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이는 송영길을 출연시켜 가지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게 만들더니 이번에 YTN이 노웅래 이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자이 이정근 사건에서 그 사업자 박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방탄 처리됐습니다. 말하자면 체포영장이 부결이 된 노웅래 의원을 불러가지고 또 입장을 들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자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전부 다 이게 조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구 자기 변명을 일관했습니다. 자, 공영방송에서 형사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수 있게 하도록 준다는 거. 이게 특혜 중에 특혜 아닌가? 자, 특히나 이 노웅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 지난번에 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불러가지고서는 자, 자신의 변론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꼼수 중에 꼼수고, 방송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형사 피의자들을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변명을 해준다. 이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반 국민에게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가 지금 이런 방송은 문을 닫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한쪽에 대해서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실드를 쳐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방송. KBS, MBC, YTN 이런 공영 방송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은 분노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26일 YTN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작 수사, 기획 수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마구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KBS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송영길을 출연시켜서 자, 이 방송 윤리에 어긋난다 하는 비판이 받았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 노웅래까지 출연시켜가지고 이 YTN은 보도를 한 겁니다. 자, 방송 준칙에도 이 형사사건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출연시켜가지고 자기 재판 관련해서 설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노웅래나 송영길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위치면, 그럼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 출연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하고 영향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 개인 방송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KBS는 이 손혜원도 이 목포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으니까 거기다 10분 이상 출연시켜가지고 손혜원이가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거기 그 마포 지역구에 있으면서 목포까지 가서 내가 부동산 투기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마구 자기 주장을 펼쳤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 방송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는 방송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노웅래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자범 소리가 자기 혐의와 관련해서 그 자범 소리가 많이 들리는 봉투 그때 그 봉투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돈 셔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돈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때 그게 증거 조작이었다면 왜 진작 밝히지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웅래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느냐? 이런 녹음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었는데 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노웅래가 돈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들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는 이거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 조작해서 언론프레이하고 또 여론 조작하고 범법자로 낙인을 찍고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멀쩡한 사람이랍니다. 범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돈을 6천만 원까지 받아놔놓고 그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인가? 그렇게 방탄해가지고 지금 노웅래가 사실 노웅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웅래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지금 그 윤관석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 동의안이 다 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 비판하고 있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자들을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웅래는, 자,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고 야당을 때려잡는 특정 정치인을 죽이는 공작 수사나 기획 수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작 수사, 기획 수사. 아니,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뇌물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판을 깔아주고 있는 YTN도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자, 노웅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녹음 파일이 전부 가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입맛대로 가공해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줄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돈을 줬다고 따맞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기 집에서 현금 뭉치 다발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국회의원 집 안에서 그렇게 억대의 돈 뭉치가 어디 있는가. 그 국회의원들은 집을 그게 현금을 딱 쌓아놓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봉투에 이러저러 봉투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받고 있는 노웅래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구속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반격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이런 식으로. 자, YTN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 이 노웅래를 출연시켰습니다. 그러나 노웅래는 자신의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검찰 비판을 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노웅래는 2020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각종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5차례에 걸쳐가지고 6천만 원을 받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노웅래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고, 검찰은 지난 3월 달에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영길도 지난달 15일 KBS 이텔레비전 더 라이브 생방송에 출연해서, 자,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정권의 무지막지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가야 할 피의자 또는 피고인 또는 이 형사 범죄 용의자를 불러가지고 그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방송이냐.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아니, 분리징수 아니라 수신료를 못 내겠다 하는 이야기더라고. YTN도 빨리 지금 매각 절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YTN 민영화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공적 지분을 갖고 있는 마사회라든지 거기 공적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형사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변명시키고 있다. 지난번에도 박지원도 KBS에 고정 출연하듯이 계속 출연해가지고, 자, 재판받고 있고 또는 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 변명을 일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도 그렇고, 노웅래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영 방송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커버시켜주고 막아주고, 반대로 상대방이 됐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왔다면 마구 저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그래서 방송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뒤집어져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노웅래까지 이제는 가해자 또는 뇌물 받은 용의자가 또는 피의자가 말하자면 본인이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보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뒤집어져 있는 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